자, 그러면은 먼저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요. 파트 확인. 정면 스케치 잡아야겠죠? 그 다음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얘는 반띵 개념이니까 밑에 수평선을 중심선으로 바꿔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경값은 80이 되겠고요. 길이값도 80이 됩니다. 이렇게 소재에 해당되는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보스 하세요. 스케치 종료, 회전 보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 저장할 때는 막 저장하지 마시라고 했고, 폴더를 꼭 만들어 주세요. 우리 공정설계 6번이 되겠네요. 공정설계 6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재료라고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옆에 알루미늄이라고 집어넣으세요. AL 또는 뭐 알루미늄 한글로 좋고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게도 바로 구할게요. 무게는 밀도값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밀도값은 제가 찾겠습니다. 밀도값이 1.73cm입니다. 2.73. 그래서 바로 계산에 물성치 가셔가지고 옵션 사용자 설정으로 바꿔주시고요.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시고 밀도를 2.73. 그 다음에 밀리미터를 센치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킬로그램 2.73. 센치로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무게가 나오죠? 1.1kg 나오네요. 1.1이라는 무게를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킬로당 가격이 2,661원이었나요?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2,600원으로 합시다. 2,600원. 그래서 킬로당 무게를 2,600원으로 가격을 2,600원으로 하고 이걸 곱해서 개당 재료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드릴 작업 할 건데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세요. 그 다음에 드릴 가공, 1차 드릴 가공을 입력해 주시고 자, 1차 드릴 가공은요, 구멍 가공 마법사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관통이기 때문에. 관통이 아닐 경우에는 구멍 가공 마법사 하는 게 편하고, 이렇게 관통일 경우에는 그냥 스케치해서 원 그려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원을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파 20짜리로 해가지고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시고, 부주컷! 관통.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 뚫어주시면 돼요.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회사에 가셔서 CNC 선반 장비를 보고 이 CNC 선반이 드릴 몇 파일까지 가공이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드릴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요. 드릴 가공이 막 되다가 회전이 멈춰요. 멈춰. 힘이 딸려서. 그래서 옛날 기계 같은 경우에는 드릴 작업은 범용에서 했어요. 범용에서 다들 뚫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황사 정상만 이제 CNC선반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온 장비는 또안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인서트 드릴을 많이 쓰는데 인서트 드릴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그 황사 파이트처럼 이런 홀더에다가 팁이 붙어 있어요. 그게 드릴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데 그 크기가 기본적으로 20파일 정도 나와요. 그래서 20파일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구멍을 이제 뚫어주시면은 이제 드릴 가공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컨트롤 S.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또 파일의 다른 이름을 저장. 이번에는 이제 A면. A면, A면, 황석 정석이 되겠네요. A면 황석 정석을 넣어주시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A면은요, 도면을 보시게 되면, 파이 78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먼저 깎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정면 스케치. 그 다음 여기 직사각형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자 여기 요 거리값만 넣어주면 되죠. 이 거리값은 78에, 그러니까 직격값은 78에, 그 다음에 위에 그 78의 길이값은 30mm 정도 잡으시면 30, 25니까 30 정도 여유있게 이렇게 해서 커팅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이슨 스케치 종료 하시고 회전 컷 하세요. 스케치 종료, 회전 컷. 이렇게 해서 깎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미션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다가 일반 못되게 좀 주세요. 일반 못되게 0.2. 아, 0.3 정도 줍시다. 0.3. 또 못되게 하셔가지고요. 일반 못되게 0.3. 추가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따기를 해주셔야 돼요. 못따기는 무조건 해주시는 게 맞다. 특별하게 요구사항이 없는 한 못따기는 필수예요. 자, 다 되셨으면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또 다른 이름을 저장해야겠죠. 파일에 다른 이름을 저장. 이번에는 A면 내경 황삭정삭, 내경 황삭 정삭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 잘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아, 이상하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게 안 맞나 안 맞나 했더니만 저장을 안 하고 넘어가서 그런가 봐요. 잠깐만요. 이거 다 저장할게요. 여러분들 확인 좀 하세요. 이거 저장을 안 하고 넘어가면 저처럼 중간께 잘리더라고요.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되신 걸로 보고 이제 이거 회전 컷 할게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컷. 그래서 이거 중심선을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 안에 이렇게 파내주시면 되죠. 이렇게 파진 거고요. 색깔 입혀주고 절단을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안에 내부 구조가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시고 컨트롤 S 그 다음에 끝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안에 내부 구조 가공된 거 확인하시고요.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 컨트롤 S. 그 다음에는 이제 B면 가공 들어가야겠죠. B면은 외경 황삭 정삭 먼저 해야겠네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B면 외 황삭 정삭, 원래 외경 황삭 정삭인데 황삭 정삭으로 하겠습니다. 줄여가지고 B면 황삭 정삭을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전과 한번 불러와 보세요. 그 전께 저장됐는지 안 됐는지. 오케이, 저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정면 스케치 얘는 홈만 빼놓고 다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편하게 그리시면 돼요. 우선 뒤쪽서부터 할게요. 안쪽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못다기랑 필렛은 다 무시하세요.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 그 다음 수직선, 수평선, 대각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수평선으로 해서 이렇게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선이 하나 있어요.